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부산 센터함장 원장 하우람입니다. 건선은 쉽게 낫지 않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치료 못지않게 생활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선은 여름철보다 악화 요인이 더 많은 겨울철에 훨씬 더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때 건선은 겨울철과 반대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보습입니다. 더 유분기가 많거나 보습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제품들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증상이 심하다면 보습제를 도포한 후 랩으로 감싸거나 드레싱을 하는 등을 통해서 밀폐시키는 것이 건선의 병변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몸과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습식 사우나, 반신욕, 찜질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건선 병변들이 더욱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적당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반신욕이나 찜질 등을 하신 이후에는 곧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건선 자체가 일조량이 적은 곳에서 악화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환부를 햇빛에 드러내고 일광욕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환부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외선 광선 치료로 짧은 시간에 일광욕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선은 최근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증후군과 같은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전신 면역 질환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환자들을 살펴보면 체질적으로 잘 먹거나 뭐 체격이 큰 그런 태음인 경향의 환자들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과체중이나 비만한 경우가 많고, 대사 증후군 혹은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중 조절이나 식단 조절, 적절한 운동 등으로 대사 증후군을 관리하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들을 생활화시켜 주는 것이 건선의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건선에 대한 생활관리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기한의원 부산센텀점 부산서면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